안녕하십니까. 패션튜브 석형입니다. 요즘 정말 핫한 스타일 있죠? 바로 시티보이 룩인데요. 뽀빠이 매거진에 자주 등장하는 스타일리스트 아키오 하세가와를 통해 알려졌으며 낭낭한 핏에 오버사이징된 소년미가 돋보이는 스타일이죠. 오늘은 10대, 20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시티보이 룩 입문 아이템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격대도 착하고 핏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시티보이 룩을 입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로 소개하는 아이템은 시티보이 보트자수 옥스포드 오버핏 셔츠입니다. 시티보이룩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낭낭한 오버핏 셔츠죠. 총 7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가장 인기 있는 화이트, 스카이블루부터 스트라이프 컬러까지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들이 많죠. 요즘 많은 브랜드에서 시티보이룩을 위한 아이템들을 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트릴리온의 장점이라면 총기장이 짧은 편이라는 점인데요. 보통 가슴품이 이 정도로 오버하게 떨어지면 총기장이 77에서 한 80cm 정도까지 떨어지는 편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작은 사이즈 기준 총기장이 72cm로 길지 않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키가 작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히 키장난 분들이나 긴 기장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을 아이템입니다.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를 착용했는데 굉장히 오버한 느낌의 실루엣이 나오죠? 시티보이룩 트렌드에 맞춰서 가슴품과 어깨는 오버한 실루엣으로 나온 아이템이지만 그렇다고 총장은 길지 않아 저처럼 키가 작은 체형도 충분히 활용할 만한 그런 아이템이었어요. 코튼 100%로 힘있는 옥스포드 원단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가을용 셔츠로 손색 없는 두께감이기도 하고 흰색을 입어도 전혀 비침이 없는 원단 두께감이어서 흰색을 선택했다가 비침이 있으면 어떨까 고민하셨던 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죠. 디자인적으로는 레귤러 카라가 들어가 있고요. 레귤러 카라는 가장 스탠다드한 카라로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편이죠. 거기다가 돛단배 시그니처가 자수 포인트로 들어간 디자인입니다. 귀여운 디자인이죠.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시티보이 룩을 평소에 좋아하시거나 최근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라면 쉽게 도전해볼 만한 아이템이 라고 생각합니다. 7가지 컬러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컬러는 화이트랑 스카이블루고 블랙 스트라이프도 활용도가 높으니까 취향껏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티보이룩 셔츠를 코디에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4가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풀어서 입는 방법이죠. 이 방법은 학생분들이 특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셔츠를 그냥 아우터처럼 활용하는 되는 방법이죠. 날씨가 더우면 셔츠는 풀어서 허리에 묶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추는 잠그고 위에는 풀어서 입는 방법이죠. 꼭 속에 이너로 티셔츠를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캐주얼한 무드를 더하기 위해서 입어줬어요. 세 번째는 위는 잠그고 아래는 오히려 푸는 방법인데요.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하면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좀 더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시티보이룩에 활용하는 셔츠가 보통 엉덩이를 덮을 정도로 기장이 긴 편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코디에 활용하셔도 괜찮겠죠. 마지막으로는 속에 티셔츠를 입었을 때 활용 가능한 방법인데요. 셔츠를 가운데만 잠그는 것도 괜찮은 연출 방법이에요. 위에 V존을 살리면서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기만 해도 편하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네 가지 셔츠 연출 방법을 머리에 넣으시고 오늘 코디도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캐주얼하게 학생 느낌으로 코디를 연출해봤는데요. 블랙 컬러의 스트라이프 셔츠를 활용해봤어요. 가까이서 보면 블랙이지만 멀리서 보면 그레이로 보이죠. 시티보이룩에 어울리는 벌룬핏의 바지가 아직 없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와이드 데님에 매치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캠프캡을 활용해서 보다 시티보이스러운 느낌을 내봤는데요. 시티보이룩을 잘 활용하고 싶다면 모자 같은 악세서리를 활용해주시면 좋겠죠. 특히 화이트 컬러의 셔츠를 매치하셨다면 모자 정도는 지금처럼 컬러감 있게 코디하셔도 괜찮겠죠. 두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트릴리온의 워싱 스티치 데님 자켓입니다. 깔끔한 디자인의 생지 데님이라 캐주얼한 룩, 미니멀한 룩에도 물론 활용해도 괜찮겠지만 오늘은 시티보이룩 아이템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생지 원단에 전체적으로 스티치 포인트가 들어간 디자인인데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블랙 컬러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스티치가 들어가서 색 대비를 줬고 아더 컬러로 나온 인디고 컬러 같은 경우는 골드 스티치로 색 대비를 줬어요.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를 착용을 했는데요. 어깨가 루즈하게 떨어지는 오버핏으로 나온 제품이죠. 오버한 실루엣이 시티보이룩에 잘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 데님 자켓답게 코튼 100% 원단이 사용이 됐고요. 현재 물빠짐이 거의 없는 생지 데님이기 때문에 착용하다가 세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빠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원단입니다. 생지는 원래 그 맛에 있는 거죠. 앞쪽 가슴에 투 포켓 정도 있는 디자인이고 등판에는 절개선과 리벳 정도 포인트가 들어간 디자인이에요. 깔끔한 느낌의 오버핏 데님 자켓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컬러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블랙, 인디고 두 가지로 출시된 제품이에요. 둘 다 무난하게 활용하기 좋은 컬러감이죠. 블랙 컬러를 활용해서 코디를 해봤는데요. 블랙 컬러에 화이트 스티치가 있기 때문에 이너로는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화이트 셔츠를 함께 매치해봤어요. 데님 자켓에 베이지 치노 팬츠는 실패가 없는 컬러 조합이죠. 여기에 뉴발란스나 반스, 컨버스 정도 신어주면 어렵지 않게 가을 시티보이룩을 완성할 수 있죠. 계속 셔츠만 이너로 활용하면 뭔가 아쉬울까봐 이번엔 이너로 후드를 입고 데님 자켓을 매치해봤어요. 데님 자켓
재킷에 골드 스티치가 있는 만큼 베이지 치노 팬츠를 소소한 깔맞춤으로 활용해봤고요. 신발은 컨버스 척 테일러를 활용해봤는데요. 워낙 범용성이 좋은 컨버스인 만큼 시티보이 룩에도 매치가 잘 되는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제품은 투푸켓 윈드브레이커 자켓입니다. 이 제품은 스트릿 룩으로도 원래 목적인 아웃도어 아이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지만 시티보이 룩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져왔어요. 디자인적으로는 정말 깔끔하게 나온 아이템이죠. 유틸리티 감성으로 양쪽에 투포켓 정도 아웃포켓이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를 착용했는데 꽤나 오버한 실루엣으로 나온 디자인이죠. 실측 대비해서는 총장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엉덩이가 훤히 드러나는 크롭 기장감입니다. 양쪽 품이 좀 큰 편이긴 한데 큰 품이 부담스럽다면 밑단에 있는 이 끈으로 조여서 활용할 수도 있겠어요. 윈드브레이커답게 겉감은 폴리 100% 원단이 사용이 됐고요. 평상시 활용할 만한 깔끔한 디자인의 윈드브레이커를 찾는다면 가성비 좋게 나온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기장이 짧은 크롭 기장감으로 나와서 저 같은 키장남 분들도 충분히 활용하기가 좋겠죠? 컬러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블랙, 그레이 두 가지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둘 다 무난하게 활용하기 좋은 컬러감이죠? 마지막 코디는 스트라이프 셔츠에 윈드브레이커를 매치해봤어요. 전체적으로 무채색과 인디고 톤으로 배색을 했는데 톤 매치가 자연스럽죠? 시티보이 룩의 스트릿한 감성을 한 스푼 더해보고자 버킷햇도 함께 매치를 했는데요. 버킷햇이 부담스럽다면 굳이 모자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모자를 벗고 편하게 연출하셔도 괜찮을 룩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가성비 좋게 입문할 만한 시티보이 룩 아이템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봤는데 시티보이 룩이 요즘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스타일인 만큼 처음부터 비싼 옷을 구매하기에는 망설여졌던 분들께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